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충남에 공공의대를 유치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충남은 의료 수준이 낙후되어 있고 2억 원을 줘도 공공의료원의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충남도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류재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시민단체 추천 논란이 겹치면서 반대 의견도 있지만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56.5% 절반 이상은 공공의대 설립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이 그 이유입니다. 실례로 도내 의료원이 연봉 2억 원을 제시해도 의사 구하기가 쉽지 않자 충남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서 서울은 3.1명, 대전 2.5명이지만 충남은 1.5명, 전국 14위로 꼴찌 수준입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도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너무나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감염병 등 공공의료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특히 중증 고령 환자가 많은 보령, 홍성, 예산, 서천 등 도내 서부권은 1,000명당 0.87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때문에 의료 수준을 개선하고 위급한 고령층 응급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도의회를 중심으로 공공의대 유치와 의대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에 의대가 두 곳 있지만 졸업 후 80% 이상 수도권으로 유출되기에 지역 내 의무 근무 조건의 공공의대가 절실하다는 의견입니다. 도민들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개설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환경이 열악한 충남 서부권 유치가 시급하다며 공공의대 부지 활용이 가능한 서천의 국유지 100만 제곱미터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도내 4개 의료원도 150명 이상의 의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115명에 불과해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공공의대는 전북 서남대 몫이라고 밝힌 데다 전남 동부권도 의대 유치 건의문을 내는 등 지역 간의 유치전도 뜨거워지는 게 관건입니다. TJB 유재일입니다.